이제 한 명 한 명 선수들이 소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8레인 영국의 케이티 셰넌. 네, 세계 선수권 대회에는 처음 출전하는 선수이고요. 이번 대회 배영 200m에서 4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레인 알렉스 월스입니다. 네, 개인혼영 200m에서 은메달을 땄고요. 작년에는 개인혼영 2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400m는 처음 출전합니다. 7레인 이탈리아 사라 프란체스키. 네, 세계선수권 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4분 35초 98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라인 미국의 케이티 그라임스. 네, 작년 이 종목 은메달을 딴 선수이고요.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작년에 1500m에서도 은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6레인 영국의 프레아 콜버트. 네, 작년에 이 종목에 출전하여서 12위를 했었고요. 이번 대회에서는 4위로 결선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꼬면서 경기를 치릅니다. 3레인 일본의 나리타 미오. 세계선수권 대회에는 처음 출전하는 선수이고요.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작년에 3관왕을 했던 선수입니다. 올해인 캐나다 서머 맥킨토시. 네, 작년에 개인혼영 400m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이번 대회에서 접영 200m에서도 금메달을 딴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4레인 호주입니다. 제나 포레스터. 네, 작년에는 이 종목에서 7위를 했었고요. 이번 대회 개인혼영 200m에서 4위를 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여자 400m 개인혼영 결선입니다. 네,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기록이 가장 빠른 선수가 역시나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서머 맥킨토시 선수인데요. 네. 다른 선수들과는 5초 이상이 차이 나는 기록입니다. 이 종목에서 캐나다 선수가 유일하게 금메달을 딴 기록도 갖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서머 맥킨토시를 제외하고는 캐나다 선수는 아무도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역사가 없습니다. 네, 역시나 초반 50m 부분부터 가장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예, 세계 기록과는 0.14초 차. 첫 번째 영법인 접영으로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8명의 영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2레인과 1레인 선수, 미국 선수들 지금 선두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1m 차이가 채 나지가 않고요. 서머 맥킨토시의 뒤를 월시와 함께 그라임스가 빠르게 뒤쫓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라임스가 조금 더 2위권에서 선두를 추격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라임스 선수도 작년에 이 종목에서 2위를 한 만큼 굉장히 노련한 선수입니다. 네, 5레인이 먼저 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영법이 바뀝니다. 네, 거의 세계기록 페이스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접영에서 대형으로 바뀌면서 선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라임스 선수가 많이 쫓아와서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네, 그라임스 선수 지금 배영 종목에서 스트로크 피치 굉장히 빠르게 올리면서 선두를 쟁탈하고 있습니다. 이내 제역전에 성공한 서머 맥킨토시. 맥킨토시가 1위고요. 그라임스가 2위입니다. 3위가 월시 선수인데 선두와는 지금 3m 차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1, 2위권은 맥킨토시 선수와 그라임스 선수, 그리고 3위권 싸움도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150m 턴을 했습니다. 세계 기록과는 0.48초 차. 약간 좀 뒤져있는 현재까지 맥킨토시 선수고요. 그라임스와의 격차가 다시 한 1m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그라임스가 바짝 추격을 하면서 앞서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서머 맥킨토시 선수가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다시 격차를 벌립니다. 네, 배영 부분 초반 50m 부분에서는 그라임스 선수와 맥킨토시 선수 0.1초밖에 구간 페이스가 나지 않고 있는데요. 네. 후반 100m 부분에서 이제 맥킨토시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평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역시 200m 통과 시점에서도 서머 맥킨토시가 가장 빨랐고요. 그라임스 다음으로는 포레스터 선수가 오히려 좀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4레인의 제나 포레스터가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3위권에 있었던 월시 선수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네, 포레스터 선수는 세계선수권 대회 메달이 없기도 하고요. 200m에서는 4위를 한 만큼 지금 메달이 굉장히 간절할 텐데요. 네, 네 가지 영법 중에서는 가장 느린 영법인 평영으로 현재 250m 지점을 향해서 8명의 영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선두는 서머 맥킨토시 선수고요. 네, 이제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제나 포레스터 선수 굉장히 많이 쫓아왔습니다. 2분 46초 35로 250m 지점 턴을 했습니다. 서머 맥킨토시.
맥킨토시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그라임스가 2위, 3위가 포레스터고요. 4위권에 위치를 한 선수가 지금 월시로 보이는데요. 선두와 나머지 선수들은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맥킨토시 선수 평영 50m 구간 39초 16의 페이스를 보여줬고요. 네, 네. 대회 기록보다 빠른 페이스예요. 그렇네요. 과연 서머 맥킨토시 선수가 철의 여인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요. 300m 턴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25초대 출발해준다면은 이제 세계 기록도 노려볼 만한데요. 네, 3분 25초 90이었고요. 세계 기록과는 0.59초 차. 네. 자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법 반대편 가서 터치하고 돌아오면 경기는 끝납니다. 계속 앞서가고 있는 서머 맥킨토시. 2위 선수를 상당히 큰 격차로 지금 따돌리고 있어요. 네, 2위인 자레인의 포레스터 선수와는 지금 6m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예. 지금 대회 기록보다도 빠른 페이스입니다. 대회 기록보다 거의 한 키 정도를 앞서가고 있는 서머 맥킨토시 350m 지점 턴을 했습니다. 3분 57초 3일 세계 기록보다는 1.13초 늦긴 합니다만 대회 기록보다는 더욱더 빠른 서머 맥킨토시 선수입니다. 네, 자유형 부분에서 그라임스 선수가 제나 포레스터 선수를 역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2위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서머 맥킨토시 선수의 금메달이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네, 맥킨토시 선수는 본인과의 싸움이죠. 세계 기록을 깨느냐 마느냐. 예. 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7m, 6m, 5m, 4m, 3m, 2m 터치를 했습니다. 서머 맥킨토시 새로운 대회 신기록입니다. 네, 카팅카 호수 선수의 2017년도에 세웠던 대회 기록을 서머 맥킨토시 선수가 4분 27초 11로 경신을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 선수가 아직 16살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고요. 서머 맥킨토시 선수가 금메달, 또 그라임스 선수가 결국 역전을 하면서 은메달을 차지하게 됐고요. 제나 포레스터 선수가 동메달을 가져갑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공기방울을 내쉽니다. 그렇군요. 말처럼 그게 쉬우면 다 하겠습니다만. 예, 쉽지 않아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서머 맥킨토시 선수가 대회 기록을 세웠는데 부모님들이 화면에 잡혔잖아요. 굉장히 네. 지금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Push myself since Foreign Giant is such a hard event. It's very strategic. So just learning more and more each time I swim. And you seem to thrive in those tough events. You know, we had the two fly earlier, the 4 a.m. here. But you have, for such, someone so young, you're so experienced at sort of putting that race plan together and just executing it perfectly. What do you put that down to? I think a lot of it comes back to my training. I mean, I try to be consistent as possible in training, so that's what gets consistent results in at a meet like this, and just kind of trusting that and mentally preparing as well as possible for each race, and just having fun with it as well. Well, speaking of fun, I know you got the relay with the girls later on to finish off the night. You must be buzzing about it. Yeah, I'm really excited to do the last 100 on the freestyle. I mean, it's not going to be easy after this 4 a.m., but feeding off the energy from all my teammates and the crowds, it'll always be a fun time with them. Look, I can't wait to see it. Congratulations on your gold medal, ladies and gentlemen. 네. 이번 대회 여자 400m 개인혼영에서 금메달, 200m 자유형에서 금메달, 또 200m 자유형에서 동메달, 400m 자유형에서는 4위를 기록했던 서머 맥킨토시였습니다.